매일 식탁에 올리는 직접 키운 채소. 특히 채소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찌개를 끓일 때도 그냥 끓이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조금이라도 섭취하기 위해 버섯을 꼭 집어넣죠. 이런 발효식품이 좋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된장찌개 청청 추면서 면역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아팠을 때보다 이제 잘 먹고 올라오고 건강도 좀 되찾아진 것 같아서. 또 닭고기, 소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이게 모두 다 면역력을 위해서인데요. 음식을 맛나게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됐어.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어? 응. 안 힘들었어? 응.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다시 암 재발할 수 있으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아. 림프암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암 극복을 위해 면역력 증진을 돕는 건강기능식품도 매일 챙겨 먹는데요. 바로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입니다.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인데요. 제가 림프암을 앓고 보니까 면역력 증강이 가장 절실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습니다. 김철 씨의 건강 비결,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3세대로 나뉘는데요. 1세대는 버섯이나 곡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베타글루칸으로 함량이 낮은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2세대 베타글루칸은 함량은 높아졌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시킨 것이 3세대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입니다. 3세대라고 부르는 차세대 베타글루칸은 미생물을 발효시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말하는데요. 이전 세대의 약점을 보완해서 미생물에서 오랫동안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순도 또 고함량으로 베타글루칸 추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베타글루칸 함량을 살펴보면 곡물, 버섯 대비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의 함량은 86%로 무려 6배 이상 높은데요. 이전 세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진 분자 크기 역시 빠른 체내 흡수를 돕는 미생물 발효 베타글루칸의 강점입니다. 이런 높은 함량과 흡수율은 우리 몸속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생물 유래 베타글루칸 섭취 후 NK세포 활성도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베타글루칸 섭취 후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됐다는 쥐실험 역시 베타글루칸의 효율적인 체내 작용을 보여주는 예입니다.